어서오세요. 아기 용품점입니다. 구경하시고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. 우와, 새로 나온 거 진짜 많다. 이사벨라, 너는 어떤 거 살 거야? 우와, 여기 대박이다. 우리 쌍둥이들, 기저귀하고 분유가 뚝 다 떨어졌지 뭐야. 여기서 좀 사가야겠는걸? 이사벨라, 쌍둥이들 안 본 사이에 금세 커버렸네. 뿌르르르르르르 깎고. 이모 기억하니? 이모 이름은 미라벨이란다. 깎고. 켄, 나 친구들이랑 같이 아기 용품 좀 구경할 테니까 첼시랑 토미 좀 부탁해요. 엄마 따라가고 싶은데. 어, 바비. 알았어. 걱정하지 말고 실컷 구경하고 와. 많다. 어머, 분유에, 기저귀에, 아기 목베개까지 있잖아.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더라? 우선 우리 쌍둥이들 분유 하나 사고, 이걸로 사면 되겠지? 자, 한 개 담고. 어, 기저귀도 필요했는데 쌍둥이라서 금방금방 떨어진단 말이야. 이 둘 중에 어떤 걸로 사가지고 가지? 이걸로 사가면 되겠다. 양도 많은데? 자, 이것도 하나 담고. 어? 베이비 오일이 있네? 이것도 하나 사가고. 아기 젖병도 사가야 되는데. 젖병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이걸로 하나 살까? 쌍둥이니까 두 개 사가야 되겠지? 이것도 담고. 아기 목베개 너무 귀엽다. 이것도 담고. 아기 물티슈도 하나 담고. 이사벨라, 이사벨라, 빨리 좀 와봐. 어때 어때, 이 둘 중에 어떤 거 사가지고 갈까? 아기 옷하고 아기 샤워 가운이야. 너무 귀엽지. 어떤 거 사갈까? 난 아기 옷이 더 귀여운 것 같은데. 아니야 아니야, 아기 샤워 가운 하나 살까? 에이 모르겠다, 그냥 두 개 다 사가야지. 이것도 담고. 아니 미라벨, 이걸 두 개 다 사면 어떡해. 꼭 필요한 것만 사가야지. 아기 옷이랑 아기 목욕 타올은 집에 있단 말이야. 이사벨라, 이것 좀 봐. 아기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. 이거는 무조건 꼭 사가야 된다니까. 아, 이것 좀 봐. 아, 너무 귀엽다. 아빠, 나 여기 카트에 타고 싶어요. 올려주세요. 자, 도미, 이리 와볼래? 으쨔, 어우 무거워라. 도미, 이제 됐지? 얌전히 앉아있어야 된다. 예, 아빠 출발이요. 도미, 아 여기서 막 뛰면 안 돼. 얌전히 앉아있어. 너 그러다간 떨어진다.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구경할까?
장난감은 안 되는데. 돈 많이 나게 생겼네. 와, 피카츄다. 완전 귀엽잖아. 아빠, 나 피카츄 인형 하나만 사주세요. 네? 나 집에서 숙제도 잘하고 있잖아요. 한 개만 사주세요. 뭐? 피카츄? 제시, 너 로블록스만 한다고 장난감 놀이는 잘 안 하잖아. 너 진짜 필요한 거 맞아? 어? 아,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. 어? 진짜로 필요한 거 맞냐고. 집에 사용 안 하는 인형이 얼마나 많은데. 아빠, 이건 열 번을 생각해봐도 꼭 사야 된단 말이에요. 자, 이것도, 이것도, 요것도. 자, 오이, 떨어져 버렸네. 담아야지. 이것도 담고, 요것도 담고. 자, 오이. 와, 이 정도만 담으면 됐겠지. 아니, 도미! 아니, 무슨 장난감을 이렇게 많이 담은 거야? 도미, 너 돈 있어? 네, 돈이요? 이거 다 아빠가 계산해야지! 도미! 아이고, 머리야, 아이고! 어떤 걸 사가지? 고민되는데? 아! 우리 쌍둥이들 앉혀보면 알겠지? 우리 쌍둥이들 여기 유모차에 좀 앉아볼까? 우리 첫째 먼저 앉아보자. 우리 둘째도 조심조심. 자, 여기 누워봐요. 우리 둘째도 조심조심. 어, 안 돼! 얌전히 앉아있어야지. 떨어진단 말이야. 아이고, 어떡해. 아니, 우리 둘째까지. 어, 괜찮아, 괜찮아. 어, 조금 다쳤죠? 괜찮아요. 엄마가 호호해줄게. 어, 아무래도 저 유모차는 안 되겠는걸? 어, 저 옆에 있는 유모차에 한번 앉아볼까? 자, 조심히. 우리 둘째도 앉아보자. 오, 이게 딱인걸? 이사벨라, 쌍둥이들 잠들었어. 난 이걸로 정했어. 바비, 너는 다 샀어? 아기 침대는 어디에 있나요? 아, 아기 침대요? 자, 이쪽으로 따라오시겠어요? 새로 나온 신상부터 제가 쫙 다 보여드릴게요. 새로 나온 아기 침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새로 나온 침대고요. 사이즈도 크고 쌍둥이들도 누울 수 있어요. 이 침대는 흔들거리는 침대. 아기 모빌이 아주 예쁘죠? 어, 이 침대는 아주 폭신폭신한 털이 들어가 있고요. 이 침대는 자동차 침대. 오, 요거는 미니어처 침대입니다. 작은 아기들을 위해서 나왔어요. 자, 골라보시고요.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. 오! 이 침대 진짜 폭신폭신하다. 모빌이 너무 귀여운데? 어떤 걸로 사가지? 너무 고민된다. 나는 이 자동차 침대로 사가야지. 어, 저기 이걸로 계산해 주시겠어요? 네, 여기 위로 올려주세요. 우와, 이거 뭐야? 아기 장난감인가 봐. 오, 돌리니까 메로디가
부분이 나오네? 사과도 나오고 이거는? 오잉? 이건 뭐지? 앵두다! 아 너무 쉬워. 요거는 이쪽으로 쭉쭉 밀면 아기 장난감은 재미없다. 다른 거 만지러 가야지. 뚜뚜뚜뚜뚜뚜뚜. 뭐야 이거는 너무 작잖아. 뚜뚜뚜 뚜뚜뚜뚜. 오 예. 오호. 아니 꼬마야 만지면 안 된단다. 오 부서지니까 얼른 내려오렴. 오 예. 아 좀 작다. 요것도 이것도 만져야지. 요것도 만져보고 저 만져보자 만져보자 다 만져봐야지. 아이고 아이고 도미 이러면 안 돼. 혼난단 말이야. 아이고 죄송합니다. 다 정리해 놓을게요. 아 싫어요 아빠. 내려줘 내려달라고. 도미 제발 얌전히 좀 있어라. 어? 바비 봤지? 얘 봤지? 우리 빨리 가자. 켄 잠깐만 나 이거 자동차 침대 좀 계산하고 바로 가자고. 계산한다고? 자 내 피카츄 인형도. 네 계산 다 됐습니다.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예 드디어 피카츄 인형 샀다.